아, 여기가 탄광이네. 찾았습니다, 여러분. 광산을. 잿불 언덕 탄광입니다. 야. 야. 자, 저번에 히브미의 난입으로 급하게 방종을 했었는데요. 라면은 잘 먹고 왔고 계속 이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내 늑대 미션 5만원, 씨. 아니야, 후회는 안 해. 라면이 겁나 맛있었거든. 일단 늑대는 이제 급하게 더 잡지 않아도 되니까 이 집이나 마저 조사를 해봅시다. 근데 저는 크게 걱정이 없어요. 무스 가죽도 얻었고 병에 걸리지도 않았고 아주 무난무난히 모든 게 다 잘 되고 있군요. 한 가지 걱정인 거는 옷이 너무 없군요. 이번에 옷을 좀 업그레이드 해보겠습니다. Nope. 응, 안 나와? 아, 옷 좀 줘. 위로 올라가서 서랍을 뒤져보면은 좀 쓸만한 옷이 있지 않을까. 바지 진짜 아무거나 하나만 나오면 될 것 같은데. 총알은 아직 못 만드시는 거예요? 조금 더 엄밀히 말씀을 드리자면은 총알 만들 줄 모릅니다. 만들 줄 모른다는 거는 조금 잘못된 표현인 것 같고, 만들 줄은 아는데 어디서 만드는지 몰라요. 한 번도 제가 총알을 제작해본 적이 없습니다. 재료는 다 알고 있는데 한 번도 만들어본 적이 없어서 그냥 안 만드는 게 낫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야, 진짜 아이템 없다. 난이도를 이따구로 해놨네. 늑대 사냥하려고 여기까지 왔다가 얻은 것도 하나도 없고 그냥 돌아가네요. 너무 부럽다! 뭐 딱히 할 게 없으니까 낚시를 합시다. 일단 무스 가죽이 다 마를 때까지는 시간을 좀 축내야 돼요. 그렇다고 너무 안 하고 요 저기 보이죠? 저기 저기 뭐야? 전망대? 저기 나중에 갈 거야. 잘 기억해두라고. 조용하네요. 나 지금 낚싯대가 있나? 낚시도구 있다. 자급자족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또 보여드릴게요. 얼마나 할까요? 한 4시간? 좋아, 4시간 가자. 걸려라. 이런 씹! 나 진짜 어이가 없어가지고. 일단 오늘은 해가 거의 지고 있으니까요. 다시 본거지로 돌아가서 잠을 청해봅시다. 여길 지나갈 때는 항상 긴장해야 돼요. 늑대가 또 언제 나올지 모르거든. 곰도 가끔씩 지나쳐요. 여기서 은근히 정말 다양한 동물들이 지나쳐가지고 좀 조심을 해야 됩니다. 얘들아, 아빠 왔다. 잘 마르고 있었니? 우리 무스 가죽장? 30%? 아, 아직 자기에 약간 이른데. 아직 해가 다 지지 않았다고. 이 정도면 꽤 밝잖아. 다른 집들 파밍 좀 해봅시다. 제발 좋은 바지. Nope. 바지야, 없니? Nope. 가자. 너덜거리는 작업바지 내가 소중히 입어주겠어. 카고바지만큼은 아니지만 작업바지도 상당히 좋습니다. 이건 찢어버리고요. 아예 찢는 것도 아깝다. 30분이라는 시간이 아깝기 때문에 바로 내려놓고 이거를 수리. 맞다, 우리 바느질 키트가 없어. 어떡하냐? 바느질 키트를 찾읍시다. 아, 제일 급한 게 그 여기 있었네. 바느질 키트. 오븐 같은데 바느질 키트가 있지 않을까? Nope. 응, 없어. 냉장고에 바느질 키트 보통 Nope. 보관하잖아, 그지? Nope. 아, 이 집은 왜 이렇게 가난해. 뭐가 없어. 느질느질 바느질 키트. 아니, 여러분들은 냉장고에 바느질 키트 하나가 없어요?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지? 나도 없어. 잘 살더라고. 근데 여러분들 바느질 할 줄 알아요? 나는 초등학교 때 기술과 가정이라는 과목이 있었는데 그때 바느질 조금 배우고 그 이후로 한 번도 바느질을 해본 적이 없는 것 같고. 대박! 내구도가 얘보다 얘가 더 낮은데 더 좋아, 옵션이. 이게 최종이에요. 내 의의로는 이게 최종이고. 좋은데 수리가 안 되네. 아니 바느질 키트가 이렇게 안 보여. 바느질 키트도 소모품입니다. 네. 한 번 바느질 할 때마다 5%씩 달아요. 그러니까 20번 쓰면은 끝나는 거죠. 성공 여부와는 관련 없이 그냥 쓰면은 무조건. 본거지로 돌아갑시다. 아니, 본거지에 바느질 키트 하나 정도는 있을 것 같은데 왜 하나도 안 보이지? 아니야, 분명 있을 거야. 찾아보자. A few inches later. 대박 사건이. 역시 찾다 보면 다 나온다니까. 그래, 이런 곳에 없을 리가 없지. 기가 막히게 찾았구만. 이제 자야지. 통조림 한번 호로록 짭짭 다 먹어주고. 침대가 어딨어? 더듬더듬 자자.
꿀꺽꿀꺽. 좋아요. 약간 날씨도 괜찮은데 아직 좀 춥네요. 아, 그렇다고 실내에서 뭘 작업하긴 좀 그런데. 그래, 이럴 때는 차 안에서 수리를 한 번 해서. 됐어. 이로써 나는 한층 더 따뜻해졌다. 무게의 여유도 지금 3kg고 아주 좋아. 자, 이제 여정을 떠납시다. 아마 풀 영상으로 나누려고 하이라이트 쪽으로 편집해서 올리지 않을까. 약간 레프트처럼. 뭔 소리지? 쉣츄 마더파더. 홀리 빡유. 어딜 소리 지르면서 나한테 뛰어오고 있어. 기절할 뻔했네, 무서워서. 오, 안 달려드네. 저 곰이 저에게 올 수 없는 지형에 있으면 도망가요. 내가 지금 자리를 딱 잡았잖아, 저 친구가 못 오게. 그래서 그냥 도망간 거야. 방금 보셨죠? 약간 뭔가 이상한 소리가 들리면은 조심해야 돼요. 이렇게 지형이 막 들쑥날쑥할 때 아무렇게나 돌아다니면은 내 바로 옆에 늑대나 곰이 안녕 이러면서 덮칠 수 있어. 자, 우리는 아까 봤던 그 전망대 쪽으로 갈 거예요. 저기 밧줄이 있네요? 저런 곳에 밧줄이 있냐? 저건 또 몰랐네. 가보자. 어, 근데 꽤 높은데? 커피 한 잔 마시고 가야겠다. 본인이 건 거 아니실라나? 아니야! 나 로프 이때까지 2판 플레이하면서 딱 한 번 두 번 걸었구나. 두 번 걸었어. 여긴 와본 적도 없는데. 역시 커피 뽕맛을 보니까 팍팍 오르는구만! 어? 아주 좋아. 이 주변에 벙커가 있을 수도 있어. 원래 보통 이런 로프로 올라오는 곳에는 주변을 잘 살펴봐야 돼요. 이유가 있단 말이지. 레이테어. 아무것도 없군. 젠장. 약간 위험했다. 지형이 들쭉날쭉해서 맞추기가 좀 힘들었어. 저기 뒤쪽에 또 단풍나무 가지가 있네요. 가장나무였네? 가장나무 잘라서 화살로 씁시다. 얼렁다크는 참 진짜 잘 만든 게임이라고 생각이 드는 게 모든 맵 전역에 뭔가 아이템이 떨어져 있어. 그러니까 플레이어가 이쪽 길로 갈 것이다 라는 그런 거를 전혀 생각하지 않고 정말 자연 그 자체야. 원래 자연에서 나오는 거는 어디에서 뭐가 나올지 전혀 모르잖아요. 되게 길이 아닌 것 같은 곳도 가다 보면 길이 될 수 있고 막 먹을 것들이 맺혀 있을 때도 있고 진짜 잘 만들었어. 자, 전망대에 도착했습니다. 여기에도 꽤나 유용한 아이템들이 많이 있는 걸로 기억을 하는데 여기에다가 밧줄을 만들 수 있네요. 일단은 감시대에 들어가 봅시다. 여기 지도 한번 그려볼까? 뭐야? 여기 감시대는 뭐 강도가 들었었어? 여기 있다고도 책이당. 야생의 주방. 원래 여기에도 꽤 높은 확률로 총을 거치해놓는데요. 여긴 없네요. 여기에도 의자 치우면은 낮은 확률로 총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나 방금 딱 말했을 때 총알 딱 나오니까 완전 멋있어 보이지 않았냐? 완전 덜렁다 그 쌉고수 같아 보였다. 방금 한 말만 아니었으면 멋있어 보였을 것 같다고?
아, 이놈의 잘남을 어떻게 가릴 수가 없구만. 점점 추해지는 그 어디까지 추해질 수 있을까? 그금이 왜 있다고죠? 무섭게. 계단은 시선을 한 곳으로 고정해놓고 이렇게 내려가는 게 정석이죠. 자, 이 밑으로 원래는 밧줄을 연결을 해서 이렇게 내려가야지 정상인데, 다행히도 여기 내려갈 수 있는 길이 있어요. 자, 내려왔죠. 여기 동굴이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어, 됐다, 동굴. Hello, how are you? 뒤적뒤적. 아이, 그지 새끼. 아무것도 없네요. 그래서 한 번 더 내려가면은 아주 조그마한 마을이 나옵니다. 야, 곰 내가 죽였다. 총 맞췄던 곰이 여기에서 뒤졌네. 정수리 미간에 빡 51% 얼어있네요. 일단 곰 가죽이랑 내장이랑 곰고기는 남남남남남 나중에 하고 나이프로 잘라서 말릴 건데 본거지까지 가지고 가기엔 좀 귀찮으니까 여기에다 말리겠습니다. 공발바다 고기가 맛있대요. 너 먹어봤어? 뭐가 보았냐고. 맛있는지 맛없는지 그걸 네가 어떻게 아니? 근데 그거 먹는 거 불법이라며요. 일단 가죽은 여기다가 버려놨어. 기억해두세요. 나중에 회수해 가게. 이 게임은 탈출이 목표인가요? 아니요, 생존이요. 탈출해서 뭐해? 사람들 다 뒤졌는데 아무도 없어. 이 주변에 아무도 없다고. 며칠 생존이 목표냐고요? 그냥 죽일 때까지? 또 살다 보면은 되게 위기가 많이 찾아오거든. 언젠간 죽겠지. 그렇게 플레임은 유튜브에 덜롱다크만 100편을 찍어 올렸다고 하는데. 내가 먼저 죽는 거 아니야? 여기 있는 캐릭터보다? 그럼 좀 개쩔겠다. 아직 해가 중천이야. 집에 들어갈 수 없어. 이것들을 일단 챙기고요. 밤이 되면은 상당히 위험해집니다. 왜 위험한지에 대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날씨에 대한 불확실성. 날씨는 언제 나빠질지 모르는데 시야가 정말 제한적으로 바뀌는 밤에 날씨가 안 좋아진다? 그럼 거의 100% 사망 확정입니다. 그리고 둘째로 온도예요. 날씨가 만약에 좋아도 상대적으로 낮보다는 온도가 확 떨어져요. 밤에 해가 지니까. 셋째로 그것과 비슷한 건데 이제 야생동물의 시야가 넓어지고 저는 좁아져서 더 공격받을 위험이 높아져요. 넷째로 피로도가 있네요. 밤에는 거의 이제 무조건 잠을 자야 되니까 피로도가 아니라 멀쩡도죠, 멀쩡도. 저게 다 달면 잠을 자야 되는데 잠을 못 자면 애가 맛이 가요. 그리고 나는 지금 처음 가보는 길을 가고 있어요. 여기가 어딜까요? 이게 아닌 것 같은데. 어? 여기로 가면은 아마 탄광이 나오는 걸로 기억하는데? 탄광이 아니라 웬 컨테이너가 나오네? 어, 근데 또 여기에서 올라갈 수 있는 길이 있어. 저거를 길이라고 할 수 있나? 일단 오늘은 여기에서 야영합시다. 물이 별로 없네. 어, 큰일이다. 자고 일어나면은 물이... 자고 일어나서 생각하지 뭐! 자자! 나가서. 아니 근데 이게 뭔 소리야. 아이고 날씨가. 불을 붙일 수 있을까? 아들 1리터만 그렇게 물을 만들고 1시간 동안 기도하면서 책 읽으면 돼요. 목이 마르면 연구에 집중을 할 수 없다고? 스파라디 내가 그 거지 같은 물 마셔주마. 꿀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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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꿀꺽. 시간이 좀 남네. 한 번 더. 냄비는 소모품인가요? 아니요, 냄비는 영구적이에요. 어? 바람 방향이 살짝 바뀌었어요. 하나를 더 넣고 기도하면서 책을 읽어줍시다.
바람만 안 불면 뭐 끝난다. 오케이. 바람의 방향 정말 중요하죠. 바람이 이쪽에서 여리로 불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뒤로 숨으면은 바람의 방향 때문에 이렇게 방한 효과가 좀 있어요. 이게 보이죠? 오른쪽 위에 바람이 부는 걸 막고 있다. 근데 여기서 이렇게 나가면은 바람을 다시 막고 있어요. 그 표시가 사라집니다. 날씨가 조금 꾸리꾸리한데, 아, 이 길이 너무 궁금하단 말이야. 여기 한번 가보자. 그랬더니 전망대 나오는 거 아니야? 게임이 진짜 너무 리얼하면은 따져야 될 게 너무 많아서 불편하잖아. 근데 딱 덜렁다크는 기분 좋게 신경 써야 될 것들만 딱 있는 것 같아요. 생존에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그런 요소들만 있고. 아, 여기가 탄광이네. 찾았습니다, 여러분. 광산을. 막 뭐, 아, 뭐 이런 것까지 신경을 써야 돼. 이런 거 별로 없고 딱 기분 좋게, 와, 이건 정말 디테일하다라고 느끼는 요소들만 있는 것 같아요. 잿불 언덕 탄광입니다. 탄광에서 뭐가 나오냐고? 뭐... 나름 유용한 것들이 있죠. 장비 같은 거라든가 옷들도 있고, 뭐가 나올지는 몰라요. 완전 랜덤이라서. Thank goodness. 스테이지에 버드 소다수가 나왔군요. 그렇게 얄밉게 얘기하니 너. 근데 공포게임은 아니어서 막 뭐가 나온다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분위기에 비해서. 총알이 있네. 빨간 약. Nope. 아, 빨간 약 하나만 주지. 바느질 키트. 언제 또 모자라질지 모르니까 잘 챙겨놓읍시다. 라이플 타냐? 아주 좋고요. 아, 길이 좀 복잡한데? 이 친구도 길을 잃고 죽어버렸거든. 총은 권총장총 조명탄총 내 얼굴총 있어요. 얼굴만 들이대도 동물들이 죽어나가죠. 북한의 공포. 그게 내 얼굴 5달러총이죠? 오케이 알았노. 아주 똑똑한 친구구만. 자, 고철이 있고 지금 아직 낮이기 때문에 여기 굉장히 어두워 보이지만 낮 판정입니다. 낚싯바늘을 좀 만들게요. 좋은 도구를 이용해서 시간을 대폭 줄이고 낚시 바늘로 낚시 도구를 만들어줍니다. 됐어. 근데 동굴에서 나오는 이 웅웅 소리 좀 듣기 안 좋네요, 그쵸? Too heavy. I know. So shut up. Shut up and take it. Okay? 와, 여기 어디야? 너무 이상한 데로 빠지고 있는데? 난 길을 잃고 싶지 않아. 아니, 너무, 너무 깊은 곳으로 돌아왔는데? 돌아갈까? 하... 어떻게 해야 되지? 아저씨, 거기서 뭐해요? 아주 좋아. 아, 진짜 너무 멀리 와버렸다. 이렇게 된 이상 돌아가지 않는다. 길 나 있는 대로 쭉 가보겠어. 여기가 어디더라? 딱 나갔는데 여기가 행복한 마을 모시기면은 난 이제 잣된 거야. 그대로 돌아가야 돼. 돌아가. 행복한 계곡으로 나와버렸네? 큰일이 나소. 뭐 왔던 길 다시 되돌아가는 건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긴 하니까. 저기가 난이도가 정말 높은 곳이에요. 함부로 나가면 안 되는 곳이야. 아, 그대로 돌아가야 돼. 시간 뺏겨 왔다. 여기가 어디야? 랜턴 기름 얼마 안 남았는데 괜찮아요? 그러게? 언제 이렇게 바닥이 났대? 하, 어디 보자. 잠깐만 열어놓고. 됐지?
아, 방금 제가 기름통을 내려놓은 이유는 기름통이랑 랜턴 기름통이 있으면은 기름통에 있는 기름을 먼저 쓰거든요, 얘가? 근데 그러면은 랜턴 기름이 통 무게가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기름이랑 랜턴 기름 통의 무게가 따로 있는데 그게 무게가 좀 무겁습니다. 그 랜턴 기름 통에 있는 기름을 먼저 쓰려고 저 통을 잠깐 내려놓은 거였어요. 일종의 공략이죠. 이제 여기가 어딜까요? 이해 못했는데 다시 설명해주세요. 앤디 얼굴 다시 보기 뭐든가. 내가 다른 사람이면 모르겠는데 매니저가 그러니까 좀 빡쳤다. 날씨가 안 좋은 건가 지금? 조금 안 좋네. 가도 되겠지. 본거지로만 돌아가면 되니까 빨리 가자. 그땐 몰랐어요. 내가 그렇게 개고생을 하게 될 줄은. 그냥 광산에서 날씨가 조금만 더 좋아지길 기다렸으면 좋았을 텐데. 어? This pack is getting kind of heavy. 뜸비라. 이 야생의 들개 같은 녀석. 아 왜 무빙 치면서 아이씨 깜짝 놀랐네. 정면으로 날 내 두 눈을 똑바로 응시하고 뛰어오라고. 그렇게 옆으로 왔다 갔다 하지 말란 말이야. 어디서 기교를 부려 진짜 개빡치게. 지금 날씨가 제 뇌 상태와 같군요. 아 좋은 폭풍우다. Later. 야, 날씨가 잠시만요. 이거 너무 심하게 안 좋아지는데요?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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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은 거지, 이거? 여기가 어디야? 어우! 아, 다리 개박살 날 뻔했다, 방금. 진짜 위험했다. 어, 나 이거 떨어져도 되는 건가? 다리 부상은 면했어. 빨리 내려가, 빨리 내려가. 그리고 다행히 지금 옷이 엄청 따뜻한 편이라 한가롭게 하품을 하고 있네. 좀 나름 버티고는 있는데. 아니, 앞이 안 보인다고? 앞이. 버리는 게 중요해? 네 목숨을 버리자. 그래, 좋은 생각이다. 편안해지자, 우리. 와, 이거 진짜 플래그 회수 개쩌네. 나 진짜 죽는 건가? 아니, 어디야 여기가? 그땐 몰랐어요. 내가 그렇게 개고생을 하게 될 줄은.